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도가 갤러리에 왔습니다. 아유, 날이 좀 낮에는 이렇게 조금 포근하기는 한데 오늘은 또 바람이 이렇게 좀 쌀쌀하게 부네요. 하기는 아직 겨울입니다. 이 화원 꽃집에만 지금 봄이 시작이 됐지 아직 밖에 애들은 이렇게 겨울을 아직 못 벗어나고 있죠. 자, 도가 갤러리에서 뭐 제가 뭐 눈 쌓인 풍경 이런 걸 밖에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웃님들 이게 뭔 줄 아시겠어요? 아우 아우, 우리 이웃님들께서는 금방 아실 거예요. 아마 노화시입니다. 노화시. 노화시가 지금은 이제 겨울에 얼고 그래가지고 열매가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탱탱한 아들은 탱탱하고요. 굉장히 큰 대품이에요. 이게 그때 몇백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가격을 잊어먹었네. 하여튼 몇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제 팔뚝 굵기만 한 이런 나무가 세 그루예요. 와, 진짜 멋있죠? 이거를 미처 여태까지 제가 놓치고 못 봤습니다. 세상에, 이 열매가 어쩌면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애기감나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근사한 멋스러운 노아시도 이렇게 서 있는 곳입니다. 안쪽에 들어왔더니 이렇게 화사한 안개꽃이 한 아름. 우와, 멋있죠? 이거 스님께서 따님들이 선물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물을 해주는 딸들이 있는 게 행복하죠? 자, 그리고 이 자리에 노주분으로 되어 있던 이런 디자인의 화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스님이 멋스럽게 작품 연출해서 이렇게 심어 놓으신 아이가 있었는데 그건 또 먼 곳에 부산에 계시는 이웃님께 또 시집을 갔다고 하네요. 우리 이웃님들께서는 제가 이제 작은 화분 그 작품들 몇만 원짜리 뭐 십몇만 원짜리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런 작품들보다는 이렇게 대작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관엽식물들도 이렇게 또 수경분에다가 이렇게 키우시고요. 어쨌든 볼 게 많아가지고 여기 오면 김기아남 요즘에 또 난이 한창 인기라서 김기아남도 확실히 멋스러운 데다가 심어놓으면 애들이 그냥 그 몸값이 더 높아 보이지 뭐예요. 자, 이런 장식장 이제 고가구라고 하죠. 이런 고가구들도 이것도 굉장히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하나 작품 만드시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뭐 예약을 해놓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보라살이 화초 신나게 돌아다니네. 보라살이.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또 설 연휴 그때 저기 이 영상이 한번 쉬었어요. 그랬더니 또 이웃님들이 전화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왜 영상이 안 올라오나요? 명절 때 자제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가져가셨대요. 멋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웃님들께서 문의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화분이 굉장히 멋스럽고 아주 눈에 쏙 들어옵니다. 어쩜 이렇게 디자인을 묘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을까? 근데 이 화분이 아무리 멋있어도 이 꽃을 초이스를 잘못해서 얘네들 둘이 이제 그 궁합이라 그러죠. 그게 궁합이 안 맞으면은 둘 다 화분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이게 살아나질 않아요. 근데 정말 선생님은 예술하시는 분이라 초이스를 잘 해 놓으시죠. 요거는 노교분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행인분 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받침에다가 놓고 요렇게 보셔야 되겠네. 이것도 되게 멋있다. 뒷모습이 요렇고요. 이것도 또 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하긴 우리 이웃님들은 마음에 드시면 다 데려가시니까 가격 상관없이 가격은 제가 모르겠네요. 이게 화분에 나무 심킨 채로 이거 하면은 한 그래도 5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웃님께서 다 알아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문의하시고 하니까 이것도 스님께 한번 이렇게 잘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는 이거는 이거 동백이에요? 네. 와, 동백인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애라서 잎에 물도 들었네. 분홍색. 분홍색 꽃. 얘 동백 이름은 모르시죠? 애기 동백 아니야? 꽃이 작으면 저는 다 애기 동백이라고 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멋스러운 화분. 이거. 멋있죠? 크, 진짜 멋있다.
그리고 이는 오리지널 청자보죠. 연산회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이웃님들 짜보 키우시는 분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짜보가 굉장히 성장 속도가 늦습니다. 성장 속도가 늦다고 말하는 것도 좀 그럴 만큼 얘는 아예 그냥 정지인 상태대로 정말 막 십수년이 흘러야지 아이들이 조금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목대를 가진 이런 정도면은 보통 한 10만 원 가까이 하죠, 가격이. 거기다가 노규분해까지 이렇게 심켰으니. 아, 그래도 멋스럽죠. 자, 이쪽에는 이제 노규분이 아닌 그 일반 작품 화분에 심겨져 있는 애. 요 짜보, 요게 12만 원이라고 하십니다. 아, 물론 우리가 시중에서 살려면은 구입하려면 이게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스님께서는 이제 그 분재원을 하시니까 또 이렇게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데려오시는가 봐요. 나무도. 저렴하게 데려오신 가격이 12만 원이면 뭐 우리네가 살려면 시중에서. 아이고, 글쎄, 계산이 안 나옵니다. 제가 이 노규분에 심긴 요 분재를 참 이거 멋있지 않아요? 이 거꾸로 돼갖고 역광이라서 요쪽으로 한번 놓고 제가 잘 보여드릴게요. 멋있죠? 아, 이게 저기 카메라 프레시를 켰더니 이게 색상이 노규분이 이 저기로 블루로 보이네. 이런 작품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세상에 철사거리도 하셨는데 살짝 이미 이제 이 철사거리는 어릴 때 해가지고 수영을 잡으신 다음에는 다 풀어주시는 거잖아요. 장수맨인데 이렇게. 이야, 우리 장수맨은 언제 커서 이렇게 될까요? 그리고 이게 이끼예요, 이웃님들. 그런데 그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이끼만 가지고도 이렇게 저기 작품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도가갤러리의 그 특유의 이 돌 느낌 나는 이거를 이제 아무런 컬러가 없기 때문에 컬러 유약을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무지라고 하신답니다. 이 무지 화분이 그냥 있을 때보다 이렇게 뭐 이끼 같은 특히 이런 것들 이렇게 심어 놓으면 굉장히 멋스러움이 뭐 한층 돋보이는 그런 화분이죠. 아직까지는 뭐 제가 이제 이 무지 이런 화분도 좀 소개를 해드리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컬러분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 아이 또 저기 꽃도 안 심겨 있고 하니까는 아직까지 그 이 아이의 미모를 이웃님들께서 못 알아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워터코인이에요. 이렇게 멋스럽게 이 무지분이 이 꽃을 심어 놓으면 어떤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이게 화분이 너무 화려하면 꽃이 제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또 화려한 꽃, 뭐 화려한 분 어울리는 게 있고 이렇게 무지의 무지 화분, 무약, 무광유약 이런 거에 어울리는 이런 또 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웃님들도 센스 있게 잘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진짜 이게 참 멋있어요. 은근한 매력이 있죠, 얘는. 레이시아도 꽃을 피웠네. 노규분에서. 이거는 담쟁이에요? 이 늘어진 거? 네. 고려 담쟁이래요. 아, 여기 잎이 하나 있구나. 맞네요. 고려 담쟁이. 자, 오늘 보여드릴 작품들, 화분들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아이가 1번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양이네요. 고양이. 자, 이것도 이제 돌 느낌의 이게 무지라고 하시는 걸 또 제가 또 오늘 또 배웠습니다. 무광유약이죠. 컬러가 없는. 자, 먼저 외형부터 보시고요. 돌 느낌 그 자체의 심플함을 살리신 그런 화분에다가 고양이가 예쁘게 앉아 있습니다. 자, 1번 화분, 요거 이제 사이즈를 볼게요. 12 곱하기 11입니다. 외형 사이즈입니다. 여기 요 입구 사이즈가 아니에요. 외형 사이즈가 12 곱하기 11, 높이는 7cm 되겠습니다. 가격은 7만 원이에요. 요거 1번 화분입니다. 자, 다음은 2번 화분이죠. 얘는 이거 저기네. 그 사슴 그거 큰 거 엘크라고 하는 그런 사슴이네. 뿔 좀 보세요. 이게 그래도 사슴값이 있었고 비싼데 그러게. 사슴값 뺀 거예요. 내가. 빼신 거야? 자, 원형 화분입니다. 사슴, 토끼, 별. 동그란 이것도 이제 무지라는 네, 컬러 유약이 들지 않은 이런 화분. 아이고, 떨어진다. 자, 이렇게 외형은 동그란 원형 화분입니다.
자, 사이즈는 19×12예요. 원형 화분이니까 직경이 10cm죠. 자, 이제 분재 심으실 수 있도록 보조구멍 3개 이렇게 둘려져 있고요. 높이는 8cm입니다. 이 사슴이 얼굴만 있는 게 아니고 몸까지 전체로 이렇게 다 있어요. 아우, 토실토실한 엉덩이까지. 아, 멋지다 진짜. 요 사슴이 붙어서 가격이 더 비싸대요. 그런데 스승님께서 항상 저희 유튜브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주시죠. 2번 화분 요 아이도 7만원 되겠습니다. 진짜 멋스럽네. 원형 화분이에요. 자, 요 화분은 3번으로 나가는 화분인데요. 여기도 노규 청개구리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 앞에 이거 연잎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자, 그렇죠. 연잎이네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자, 노규 정개구리 한 마리 앉아 있고요. 이것도 원형 화분입니다. 동그란 원형 화분. 돌 느낌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잎도 컬러를 이렇게 주시니까 굉장히 어떤 중후한 맛이 난다고 할까요? 자, 그런 화분입니다. 사이즈 볼게요. 3번 사이즈. 이것도 원형이니까 직경이 10cm입니다. 높이는 8cm 되겠고요. 이것도 다리는 한 1cm쯤 가까이 되는 그런 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수구 있고요. 이거 3번 화분 역시도 7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이 화분은 사각입니다. 사각인데 일단 이렇게 위에서 보는 모습만 사각이지 이게 옆으로 보시면서 자, 외형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굴곡을 주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심심하지 않게.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제 전에도 이런 느낌의 이런 유약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빨 모양 난다고. 이렇게 제가 표현이 저렴해요. 하지만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제 생각인가요? 자, 이런 자주색. 이런 자색 유약이 진사유약이라고 하셨던가? 그런 진사유약이 좀 가격도 많이 나가고 그렇다고 합니다. 유약이 조금 비싼 거래요. 이렇게 굴곡이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멋스럽네. 이거 진짜 되게 멋있네. 자, 이거 이제 사이즈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입구가 정사각이에요. 외형 입구는 정사각이고 이제 이게 식재하실 수 있는 부분은 원형인데요. 이거 가로 세로가 11cm입니다. 정사각이니까. 그리고 높이는 7cm 되겠습니다. 다리는 항상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리죠. 홍암수 선생님의 친필 사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도 표기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4번 화분 요 아이는 6만 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하네요. 요 안쪽에 보면 8만 원 적혀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딱 저렴하게 좀 가격을 내려주시죠. 자, 이번엔 4번 6만 원이었습니다. 5번 화분입니다. 아, 이렇게 또 이제 여기 포인트 이렇게 컬러 있는 이런 유약 포인트가 참 산뜻한 게 좋죠. 이제 다른 쪽 부분은 다 돌 느낌에 이렇게 그리고 앞부분만 이렇게 유약 처리를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원형 화분입니다. 직경이 11cm예요. 원형이니까. 그리고 높이는 8cm 되겠습니다. 자, 다리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거 5번 화분은 6만 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주시는 것 같으네요. 자, 5번 6만 원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6번으로 나갈 작품입니다. 요거는 지금 이렇게 도판분하고 이렇게 받침대에 도판분 사용하셔서 세트를 연출을 해 놓으셨는데요. 자, 화분부터 보겠습니다. 화분도 이렇게 돌 느낌, 그리고 앞에 포인트로만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항상 설명을 드리죠. 이 밑에 받침대를 사용하실 때는 딱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으시는 것보다는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게 이렇게 놓으시는 것도 이것도 연출 효과가 대단한 거예요. 이 화분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놓으시면은 이것도 연출 효과가 아주 더 좋아지죠. 상승이 되죠. 자, 화분이 이렇게 원형 화분이가 이거는 이제 먼저 사이즈를 먼저 보겠습니다. 원형 화분 외경이 13×13, 직경이 13cm예요. 그리고 높이는 다리 포함해서 9cm. 이렇게 되는 요거 6번 화분은 이제 7만 원이고요. 이 도판분이기 때문에 일반 받침대하고는 도판분이 좀 가격이 더 나가잖아요. 자, 요 받침대는 따로 판매를 하신다고 해요. 자, 이렇게 도판분만 먼저 보세요. 반달형인데 약간 굴곡진 반달형입니다.
자, 요거 도판분만 따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 요 받침대 도판분은 4만원에 판매를 하십니다. 그럼 뭐, 선생님께 여쭤보지 않아도, 화분 7만원, 도판분 4만원 하면 11만원이잖아요? 뭐, 선생님께 여쭤보지 않을게요, 이제는. 요거 세트로 하면 10만원 되겠습니다. 맞죠, 선생님? 6번 화분만 필요하시면 7만원이고요. 그리고 6번, 이제 요 받침대 도판분만 필요하시면 6번 도판분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침대만은 4만원이에요, 도판분. 세트 가격은 1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6번이었어요. 레위시아가 예쁘게 꽃을 물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형 화분인데요. 요즘에 레이시아 꽃들 많이 피어서 꽃집에 많이 나옵니다. 자, 레이시아들 꽃 요새 한창 봐요. 색상도 굉장히 여러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또 아름다운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네요. 자, 요 화분이, 이거는 이제 저기 풀분을 갖다 얹어 놓으신 게 아니고, 스님께서 그 좋은 흙으로 해서 아예 심어 놓으셨어요. 자, 앞쪽으로는 이렇게 화분의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원형 화분이에요. 자, 원형 화분 사이즈 먼저 볼게요. 지금도 이 도판분에 이렇게 받침대로 되어서 이게 세트로 나와 있는데, 우선 화분의 사이즈를 먼저 보겠습니다. 11x11, 그러니까 직경이 11cm입니다. 이거 원형 화분. 그리고 높이는 7cm예요. 여기 이제 꽃이 식재되어 있어서 아랫부분을 못 보여드리는데, 살짝 요 화분 역시도 살짝 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자, 요거는 7번 화분만 6만원이에요. 이 꽃이 심겨져 있으면 요거는 꽃은 당연히 옵션으로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도판분, 이거 도판분 원형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도판분은 약간 길쭉한 거라서 화분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올려놓으셨지만, 이런 원형 화분의 원형 도판분은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으시는 게 좋죠. 그거 이제 이웃님들이 센스 있게 다 연출하시면 됩니다. 자, 도판분 4만원이에요. 원형이고요. 이거는 한 직경이 한 20cm 가까이, 한 18cm쯤 되는 그런 원형 저기 받침대입니다. 도판분. 도판분만은 4만원입니다. 그러면 요 화분까지 하면은 요거는 10만원인데, 그럼 요것도 만원 DC가 되죠. 그러면은 세트로 이렇게 주문하시면은 요것도 9만원에 유니브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레위시아까지 옵션으로 갑니다. 요번에 나온 화분도 원형 화분이에요. 요 화분 역시도 지금 도판분하고 이렇게 세트로 나와 있는데요. 자, 원형 화분, 요렇게 제가 항상 뭐 반달 모양을 닮았다는 요런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원형 화분입니다. 자, 외형 보시고요. 자, 요렇게 원형이에요. 돌 느낌에 약간 살짝 유광이 납니다. 요거는. 자, 사이즈 볼게요. 원형 화분이니까 직경은 12c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7cm. 이것도 살짝 다리 달려 있고요. 요 아이 역시도 도판분이 약간 타원형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6만원이에요. 8번 화분입니다. 그리고 받침대 요 도판분은 4만원이에요. 자, 도판분까지 4만원인데 요렇게 세트로 하시면은 요것도 이제 10만원이 되겠죠. 하지만은 요것도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은 9만원에 이웃님들께 나가게 되겠습니다. 8번 화분만은 6만원, 도판분 받침대만은 4만원, 요렇게 세트 가격은 9만원 요렇게 되겠습니다. 와, 멋지죠? 수경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물론 조화예요. 조화를 이렇게 스님이 DP를 잘 해놓으셨어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이 댁에는 이렇게 조화도 멋스러운 아이들이 많은지. 자, 수경분입니다. 이것도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수경분. 안쪽에는 물이 담겨져 있고요. 수생식물, 자그마한 수생식물 이렇게 띄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가 뚫려 있기 때문에, 어디 자. 여기 구멍이 하나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생화 가지를 이렇게 꽂아서 연출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 여기는 이제 생화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화로 해놓으셨는데, 생화를 여기다 꽂아 놓으시면은 요 물을 조금 많이 채워주시고, 생화가 가지가 길게 요게 물에 닿으면 그 가지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우리 저기 물꽂이 하듯이. 자, 아, 진짜 멋있다. 어떤 특별한 포인트 없이도 요 한쪽은 또 이렇게 살짝 높아요. 이렇게. 이것도 원형 화분입니다. 돌 느낌 나는. 자, 사이즈 볼게요.
이게 원형이기 때문에 직경이 18cm로 나갑니다. 그리고 높이는 10cm예요. 이게 물이 담겨져 있어서 지금 아랫부분을 못 보여드리는데 높이는 10cm, 직경은 18cm. 자, 이게 9번인데요. 12만원에 원래 정가가 매겨져 있던 화분이에요. 그런데 이웃님들께는 10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네요. 자, 9번 수경분입니다. 10만원 되겠어요. 자, 오, 이 화분도 수경분입니다. 직사각이에요. 조금 이제 폭은 좀 작지만 이게 요 사이즈가 이게 27cm나 됩니다. 이 폭은 8cm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자갈 넣어서 연출하시고요. 요것도 이제 자그마한 수생식물들 이렇게 개구리밥 같은 아이들 띄워놓으셔도 괜찮고요. 여기도 이렇게 가지 하나 꽂아서 연출을 기가 막히게 해놓으셨습니다. 자, 요거는 좀 멀리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여기 가지 하나 꽂아놓으면 이 연출 효과가 정말 100배가 올라갑니다. 그만큼 효과가 상승이 돼버려요. 이런 것도 우리 이웃님들 센스 있으시니까 이런 것도 연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게 사이즈는 제가 말씀드렸죠. 긴 쪽 사이즈가 27cm고요. 요 좁은 쪽 세로는 8c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7cm예요. 이게 수경분이라고 해도 이런 아이들 다리가 이렇게 다 달려 있습니다. 다리 포함된 높이가 7cm예요. 이게 10번인데요. 요 가격도 12만원에 판매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웃님들께는 10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노규분이 나왔습니다. 11번인데요. 개굴. 자, 노규 개구리가 이렇게 앉아있죠. 개구리, 이 청개구리 한 마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몇만 원이 나는데 요거는 노규분의 개구리까지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오늘 말이 자꾸 엉키네. 자, 이게 원형 화분입니다. 이 노규분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제대로 상세한 설명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몇 번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웃님들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보세요. 뭐 이제 이게 노규분이라서 좀 몸값이 거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알아보시는 이웃님들께서는 다 데려가시고요. 그리고 또 스님께서도 굉장히 이 유튜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십니다. 개구리에 앉아있는 노규분 지금 현재 세트로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화분의 사이즈 먼저 볼게요. 요거는 원형 화분이에요. 요것도 분재하시라고 보조구멍도 있고 사이즈가 요거 원형이니까 그냥 13, 지금 스님께서는 13 곱하기 12 해놓으셨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요것도 이제 원형입니다. 13 곱하기 12, 그리고 높이는 8cm예요. 요것도 다리가 한 1cm는 되게 달려 있습니다. 자, 요런 노규분 11번. 이것도 17만원 정가였었구나. 그런데 이것도 13만원에 주신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받침대가 이 노규분하고 같은 이렇게 세트로 받침대가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갈대, 이 갈대 문양이 이게 그림을 그리신 게 아니고 이거를 조각을 다 하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수작업에 이게 공이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어디 받침대만 먼저 볼게요. 자, 요렇게 갈대 조각이라고 하셨어요. 그림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또 가격이 좀 조금 나갑니다. 누규 갈대 받침대. 요거 5만 원이에요. 자, 요것도 이제 연출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죠, 항상. 요렇게 한쪽으로. 자, 요렇게 한쪽으로. 이게 누규 갈대 여기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개구리를 요쪽 방향으로 보게. 자, 요렇게 해서 식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노규 받침대는 5만 원, 그리고 노규 분은 13만 원. 그러면 합이 18만 원이 되겠죠? 하지만은 이것도 세트로 구매하실 경우에 이것도 만 원 저렴한가요? 그러면 17만 원 되겠네요. 이번에도 또 산뜻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화분이 나왔죠? 정사각 화분입니다. 이것도 아주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게 12번으로 나갈 화분인데요. 이 포인트에도 여기 청개구리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포인트 보세요. 아기자기한 것 같으면서도 화려한 것 같으면서도 어쨌든 참 이 색채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자, 사각 화분이에요. 앞면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고 또 반대 방향으로는 또 아래쪽에 이렇게 살짝 포인트를 주셨어요. 모서리를 양모서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멋스러운 화분이네요.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이런 포인트가 이게 굉장히 이게 센스가 있으신 거예요.
자, 정사각 화분이고요.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정사각이니까 가로 세로가 똑같이 11cm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0cm예요. 이거는 이제 사이즈도 11이면은 조금 큼직한 거고요. 높이 역시도 10cm면 약간 높직한 그런 화분이에요. 아주 소형 화분 아닙니다. 12번 요 사각 화분 13만 원에 이웃님들께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13번 화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무지라고 하는 거죠, 스님. 컬러가 들어가지 않으면 무지라고 하죠. 무지유광. 그런데 이제 이게 광택이 나요. 그래서 유광.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아이들은 이제 무광이라고 해서 이제 이 광이 없는 애들이 있는데, 자, 요렇게 이 그냥 단지 돌 느낌만 나는 요런 화분들은 요거는 무광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이웃님들 잘 아시겠지만, 자, 요런 요거는 약간 타원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전체 외경은 타원형으로 들어가고요. 물론 이제 식재하실 수 있는 입구는 원형입니다. 자, 요쪽에 여기 윗면도 심심하지 않게 약간 입체감을 주셨고요. 외형은 요렇고요. 이게 색상이 약간 그린빛이 돌아요. 이게 약간 색상이 여기는 그린빛이 돌고 여기는 살짝 붉은빛이 도는데 어쨌든 유약 작업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겁니다. 요거 이제 13번인데요. 사이즈 볼게요. 17 곱하기 15. 아무래도 요쪽이 17. 조금 더, 크고요. 요 이제 세로. 요기는 15cm 됩니다. 그리고 얘도 다리도 달려 있어요. 높이는 7cm. 자, 화분이 조금 큼직하니까는 보조구멍도 4개가 뚫려 있네요. 13번 요거 8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시리즈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이제 14번. 이게 지금 13번이 요 화분이었죠. 그리고 요거는 14번. 그리고 요거는 15번인데, 자,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 14번 화분이 요 아이입니다. 이것도 13번이 유광이면은, 아, 얘는 무광이에요. 무광, 무지. 또 15번, 지금 이게 시리즈이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보여드립니다. 15번 역시도 이것도 무광, 무지. 이렇게 이게 세트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혼자 유광이라서 좀 뭐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분에는 이 14번, 15번이 이게 세트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 이게 화분의 이게 외형은 다 원형이 아니에요. 딱 떨어지는 원형도 아니고 딱 떨어지는 마름모도 아니고 이것도 그렇지만 15번 역시도 자 스님 잠깐 들고 계셔보세요. 자, 요렇게 색감이 요 아래쪽에는 이 그린 톤으로 위쪽으로는 이렇게 살짝 요거 핑크 계열. 이 색감을 참 진짜 이거 잘 하시는 거야, 연출을. 우리네 같은 뭐 꿈에도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그래서 지금 세트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렇게 지금 보여 드립니다. 14번이 사이즈가 16 곱하기 14. 그러니까 이제 요쯤 약간 긴 쪽이 16이고요. 짧은 쪽은 14cm입니다. 요거 8만원이에요. 14번. 높이는 7cm. 그리고 요 15번. 요게 색감이 저는 더 마음에 드네요. 아래쪽까지 지금 선생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요 핑크빛. 이 바다에 저기 석양이 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내 마음대로 생각해요. 요거 15번의 사이즈가 이제 요것도 얇짝 요쪽이 길어요. 요거는 17cm, 요쪽으로는 13cm 이렇게 됩니다. 요거 역시도 높이는 7cm예요. 지금 여기 13, 14, 15 아이가 다 똑같이 높이는 7cm이기 때문에 요 이제 여기 사이즈만 외경 사이즈만 조금씩 다르지 선생님 말씀대로 요 세 아이가 한 시리즈로 나온 아이들라고 합니다. 가격은 요거 15번만 7만 원이네요. 그리고 14번은 8만 원이었고요. 13번도 8만 원이었습니다. 아, 요게 이제 이파리 16하고 23만 원인데 2만 원 빼주시는구나. 두 개 세트 하시면 만 원 빼드리는 거고 세 개 세트 하시면 2만 원을 빼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윤이를 생각 잘 하세요. 자, 이번에는 17번 작품입니다. 자, 분재가 이렇게 멋스럽게 심겨져 있죠. 와, 이것도 근상으로 심으신 건데 아직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좀 헐벗고 있지만 봄 되면은 여기서 새 잎을 올리고 얼마나 멋스러워요. 더군다나 이렇게 근상이니 이거 심어 놓으실 때는 이렇게 잎기 이렇게 하나씩 올려서 더 연출 효과가 더 극대화를 시키셨습니다. 자, 화분을 볼게요.
이쪽은 살짝 높아요. 높은 쪽에 이렇게 또 다른 색감으로 포인트를 주셨고요. 이쪽에는 돌 느낌의 하얀 유약 처리를 이렇게 윗면으로만 돌출되게 이렇게 유약 처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이거 되게 멋있다. 사이즈도 큼직합니다. 자, 이거 이제 사이즈를 볼 건데요. 원형입니다. 19cm나 돼요, 직경이. 그리고 높이는 11cm입니다. 돌 느낌이에요. 19cm면 어느 정도인지 이웃님들이 자 갖다 놓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19cm가 얼마나 되는지. 자, 이거 19cm 직경, 그리고 높이는 11cm. 자, 이쪽보다는 여기 한쪽이 이렇게 살짝 높아가지고 이것도 좀 포인트가 되는 거죠. 뭐 요거를 앞면으로 하시던지 요렇게 옆 요렇게 돌려서 요거를 앞면으로 하시던지, 그리고 요쪽에 요렇게 또 이렇게 가지 하나씩 꽂으시라고 이렇게 구멍 두 개 뚫려 있어요. 요게 이제 멕시코 소처럼 이파리 떨어진 건데도 요것도 또 안 버리고 요렇게 다 해 놓으셨네. 아직은 나무가 좀 이렇게 헐벗고 있으니까 푸르름 빛으로 요렇게 이파리 하나 꽂아 놓으셨어요. 이 나무가 머루라고 합니다. 머루. 자, 이렇게 머루 분재 근상이 이렇게 신켜 있는 채로 이웃님께 간다고 합니다. 22만 원에 이 머루 분재까지 같이 드린다고 해요. 17번입니다. 이번에는 18번, 18번째 화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코발트 블루 나왔습니다. 이거 참 이웃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이 들고 겨울에는 또 이게 그 은근한 그런 매력이 있어요. 분위기 있는. 제가 이 청색을 좋아하거든요. 자, 이렇게 앞면으로는 이렇게 이제 유약으로 포인트를 주셨고요. 또 이쪽 뒷면에 반대편 쪽 볼게요. 반대편 쪽에는 또 이렇게, 아, 이것도 위에서 보셔야 되겠네. 자, 반대편 쪽으로는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높이셔서 이런 또 포인트를 따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자, 요거 18번인데요. 원형 화분입니다. 요 화분 역시도 좀 큰 사이즈예요. 지금 요 17번 보여드렸던 요 화분 사이즈만 한 겁니다. 사이즈를 볼게요. 19cm입니다. 입구 사이즈. 입구 사이즈. 외경이죠, 이것도. 외경이 19cm. 그리고 11cm예요, 높이는. 높이 다리도 이게 지금 한 1cm, 1cm 좀 넘을래나? 이렇게 높지막한 그런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 포함한 높이가 11cm예요. 이거 색감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이번에 18번째로 나온 화분입니다. 원형 화분, 이거 22만 원이에요. 참, 이 색감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감입니다. 자, 이번에도 걸작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한 점이, 이게 지금 세 개가 세트로 되어 있어요. 19번인데요. 요 작품은 화분보다 도판분이 19번으로 메인 번호입니다. 메인 넘버가 19번. 화분들이 도로 19-1, 19-2 이렇게 나왔네요. 자, 도판부부터 보실게요. 지금 여기 수경분이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로 올려져 있을 만큼 이 도판분이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화병이 수경분이 이렇게 올려져 있어야지 더 멋스러우니까 올려진 채로 전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어우, 진짜 멋있죠? 요거는 아예 세트로 작업을 하셨나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컬러나. 아, 진짜 멋있다. 이 도판분의 사이즈가 16 곱하기 15? 이게 16cm. 15cm, 높이는 2.5cm. 이거 도판분도 높이가 꽤 있어요. 이런 도판분, 이런 돌 느낌 나는 거는 이거는 저기 가마에서 한 4번 내지 5번은 구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 느낌이 나고 굉장히 단단해요. 돌 소리가 납니다. 자, 이런 도판분 19번이에요. 19번은 도판분입니다. 이 도판분 2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수경분, 이게 19-1번으로 나갈 거예요. 19-1번 요 수경분은 10cm 직경이, 이제 요 입구 말고 여기 아랫부분 여기가 10cm예요. 그리고 높이는 9cm. 요거는 이제 전체 높이죠. 여기 입구까지. 그리고 19-2번 요거는 8 곱하기 8. 그러니까 요게 8cm인 거예요. 원형 요 둘레가 8cm고 높이는 7cm입니다. 자, 가격은 여기 19-1번이 7만 원이에요. 요거 7만 원. 19-2번 요거는 4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가격을 알려드렸으니까 요번에는 세트 가격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화분, 이렇게 수경분 두 개만 하면은 11만 원이에요. 이 수경분 한 개씩 낱개 당연히 판매됩니다. 요 도판분 역시도 그렇고, 낱개로도 판매를 하지만, 수경분만 두 아이를 세트로 하실 경우는 요게 11만 원이니까 요거는 10만 원에 드릴 거고요. 그리고 도판분 20만 원까지 세 개 같이 세트로 구입하실 경우에는 2만 원이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31만 원이면 요건 29만 원 되겠네요. 와, 진짜 멋스럽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도판분, 19번이 도판분이에요. 19번 20만 원, 요렇고요. 또 19-1번은 수경분입니다. 7만 원이고요. 19-2번은 4만 원입니다. 수경분 2개 세트로 하시면 10만 원이고요. 도판분까지 3개 세트로 하시면 29만 원, 요렇게 되겠습니다. 와, 이거 멋진 작품들, 이웃님들 얼렁 데려가시는 게, 아, 글쎄요,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19번이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20번이에요. 노규분이 큼직한 화분이 나왔습니다. 중품이죠. 자, 이게 노규분. 오늘도 노규분을 한 개 아까 소개를 해드렸고, 그 저기 노규분 세트로 소개를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품 노규분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명암을 다 주신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둡고 밝고, 이렇게 노규도 이렇게 명암을 주셔서, 자, 이렇게 멋스러운 중품. 자, 일단 사이즈부터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23 곱하기 20. 자, 요쪽 길은 쪽이 23cm고요 짧은 쪽 세로는 20c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8cm예요 다리까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가격이 여기 보시면 25만원에 책정이 돼 있었는데 17만 5천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이서쌤님의 자필 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 선생님이 적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은 노규 중품 분재 야생화 다육 리톱스 화분 25만원인데 30% 특판한다고 하십니다. 30% 세일된 가격이에요. 이제 모든 지금 화분들을 스님께서 굉장히 저렴하게 주시는 편인데 오늘 30%나 세일해 주신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럭셔리한 노규분을. 그러니까 꼭 17만 5천원이 됩니다. 요게 왜냐? 이제 이 영상이 2월 1일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2월의 첫날이에요. 그 정도 지나고 이제 봄이 시작 들락말랑하고 있는데 자, 2월의 첫날이기 때문에 이웃님들께 이렇게 30% 세일을 하셔서 17만 5천 원으로 주신다고 하네요. 오늘 진짜 이웃님들 이런 녹유분 이렇게 저기 선택하시는 분들은 수지 맞으시는 거예요. 그죠? 저도 여기서 화분을 두 개, 세 개 데려갔는데 지금 봄 돼서 예쁜 분재들 나오면 심으려고 저는 아껴놓고 있습니다. 근데 스님은 뭐 저기 4,000원짜리, 5,000원짜리도 심어놓으면 다 예쁘다고, 당연하죠. 그거는 애들 더 비싸 보일 텐데 저는 아까워서 봄에 예쁜 분재들 심으려고 아껴놨어요. 저희 이제 문감방에 제가 화분을 딱 DP를 해놨는데 여기서 데려간 도가갤러리 화분을 DP를 해놨는데 문감방은 아직 못 보여드렸죠? 아, 문감방도 시간이 나야 찍죠. 오늘은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네요. 자, 요 노규분 30% 세일해서 17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얼렁 데려가시면은 이웃님들도 수지 맞으시는 겁니다. 안 그래요? 자, 이웃님들 오늘도 도가 갤러리에서 준비된 20번 화분까지 다 감상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그 20번 화분까지 또 구매하시는 택배 주문하시는 이웃들 많으시지만 오셔서 데려가시는 대품들 데려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유 이게 또 스님이 굉장히 바쁘시다고 합니다. 그래도 행복한 비명이죠. 요즘에 불경기인데 이게 얼마나 이웃들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는 이메리스가 와 이것도 심어져 있네. 얘는 노규분이에요? 선생님 노규인데 와, 어머나, 이메리스가 세상에 이 노규분에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네요. 이 숨을 쉬니까요. 겉으로 안에서 그 이슬이 나오니까. 아, 진짜 이메리스 여기 무지하게 잘 어울린다. 네, 무지하게 잘 어울려요. 그러네요. 아우, 저도 이렇게 심어놓은 걸 봐야지 그래야지 아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러네. 이메리스, 나도 요런 화분에다가 하나 심어야 되겠다. 자, 멕시코 소철. 진짜 이 멕시코 소철 이거 3,000원인데 이렇게 얘가 이렇게 호사를 누리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것도 동백인데
철사거리에서 수영 다 잡아놓으셨고 청개구리도 있네. 아 여기 오면 구경할 게 얼마나 많은지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자, 화분은 이렇게 생겼네요. 동백 심겨진 화분. 여기가 얼굴이구나. 이렇게. 얘는 그거 이끼 종류인데 뭐라 그랬죠? 구름다리. 구름다리. 아 저번에 저 배웠는데도 까먹었어. 자 오늘 도가 갤러리에서 또 이웃님들께 이렇게 많은 화분들 작품들 소개해 드렸지요. 여기 예, 땅콩사랑초 꽃이 폈네. 우리 집에도 이렇게 그냥 정신없이 늘어지는데. 자 이웃님들 이게 볼 때마다 새로운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스님이 항상 작품 세계가 무척이나 그 영감을 어디서 얻으시는지 무척이나 다양하게들 많이 준비를 하십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닭이 세트인데 이거 굉장히 럭셔리한 고급분이죠. 이런 건 이제 시리즈들도 많이 저기 데려가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감사하고요. 여기 목련꽃도 필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웃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버킨도 있고요. 인사드리다 말고 눈에 보이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자꾸 딴소리를 하죠. 이웃님들 이제 봄이 멀지 않았으니까 자 봄을 기다리면서 행복하게 꽃구경 꽃놀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